이 순간이 너무 좋아. 이, 다 같이 모르는 이거. 좋아. 형 이제 아예 문제 안 푸네요 이제. 형 이제 아예 문제 안 푸네요 이제. 어떻게 아예 안 풀어요 진석이 형. 돌 짓고 돌 짓고. 나만 알고 있던 사람이 너도 알았니? 늘 불안했거든. 너가 얘기를 하는 거라. 나 결국 괜히 미안하거든. 왜냐면... 제작진한테도 미안하고. 성냥개비를 가지고 놀던 경희가 석진 삼촌에게 두 개의 성냥개비만 움직여서 세 개의 삼각형을 모두 없앨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석진 삼촌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경희의 대답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떻게 설명했을까? 석진 삼촌 이사 가고 싶겠다. 맨날 물어봐 줄게가지고. 증명 환영. 두 개만 움직여서 세 개의 삼각형을 모두 없앨 수 있대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너무 쉬우면 풀면 됩니다. 정답 외쳐. 정답 외쳐요. 정답. 자, 김지훈 정답. 자, 김지석 씨입니다. 김지석 씨. 성냥개비를 들어서 네. 휘저으면 아, 이거 후집어요? 뭐?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창의적이네요. 안 된다고 해봐요. 삼각형만 없어지면 되잖아요. 이런 문과적인 상상력을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아니, 들어서 어. 그 해. 그래. 톡, 톡, 톡. 좋아. 두 개의 삼각형을 그래, 이용해서. 그래. 어. 그렇지! 그거야! 되잖아. 되잖아. 아니 이건 자 김준 갑니다. 근데 이걸 삼각 이걸 삼각형 두 개로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네모고 아닌가요? 뭐 그런 거 같아요. 삼각형 두 개. 아 이건 삼각형 두 개로 되는 거. 아 어 너무 실망스러운데. 아니 저 아니 저는 저 야 그냥 휘저 없죠 그냥 휘젓는 게 낫대요. 예. 아 이제 마름모가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이제 삼각형 두 개 남아 있어. 두 개니까. 또 없을 네, 수 있어. 아 내 문제 다들 이렇게 못 푸니까 좋다 근데 기분. 이 순간이 너무 좋아. 이 다 같이 모르는 이거. 좋아. 형 이제 아예 문제 안 푸네요 이제. 형 이제 아예 문제 안 푸네요 이제. 어디서 아예 안 풀어요 진석이 형. 돌 짓고 돌 짓고. 나만 알고 있던 사람이 너도 알았니? 늘 불안했거든. 너가 얘기를 하는 거라. 나 결국 괜히 미안하거든. 왜냐면 제작진한테도 미안하고. 표정이... 혁명도 어느새부터인가 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표정이라도 좀 진작에 지어야 푸는 척이라도 하는 건데 너무 편안해 너무 보이죠? 보이죠? 너무... 아, 각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경희한테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 만들 수 없다고. 근데 다시는 쓸데없는 어. 얘기하지 말라고. 희망고문 하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는. 정답. 어, 깔끔해? 정답. 정답이야. 이건 정답이야. 아. 오. 아, 맞아요. 그 정. 아. 이게 정답이 아니라면 어. 하차합니까? 아니, 여기서 나가겠어. 오케이.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어. 일찍 그거를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알파벳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다고? 네. 아, 힌트? 아, 아시겠어요? 네, 제가 알았어요. 뭔데? 아, 진짜? 다, 뭔데요? 제가 해요. 김지우 씨. 아, 네. 아, 양반 이렇게 흥분했는데 지금? 아니, 아니. 진짜 똑같아? 똑같을 것 같아. 결국 똑같을 것 같아. 네. 저렇게 놓으시는 정답이라는 걸 확신한다면 뭐, 아마 똑같을 거야. 한 개씩 빼면 되잖아. 한 개씩 빼면 되잖아. 그럼 한 개씩 해봐. 그래, 그래. 한 개씩 빼봐. 한 개씩 해볼까요? 오시죠, 오시죠. 뭔지 모르겠어요. 뭐야? 파스타 잘 먹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어. 하! 오케이. 하! 오케이. 오!